한 신발을 두고 두 명의 스타일리스트가 스타일 배틀을 하는 시간, 모습 프로 V의 저는 김승환이고요. 난 흥이야. 넌 방학이 있니, 근데? 나 이제 1년 내내 방학인데? 집에서 요리도 하고. 요리를 한다고? 어. 나이가 먹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한다고? 아, 나 채식주의자잖아. 아, 채식주의자야? 자, 오늘 준비한 신발, 요 티를 보고 아마 예측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아트모스와 아식스 그리고 션 우더스푼 3자 협업의 제품인 젤라이트 3가 되겠습니다. 이 신발 한번 꺼내볼까요? 짠! 수원시고 짝짝이로 갖고 왔네. 아니야. 이번에 이 모델은 이제 젤라이트 3라는 모델인데 이 오른쪽은 미국의 LA 그다음에 왼쪽은 일본의 도쿄를 상징하는 색깔로 따왔고 션 우더스푼의 상징인 코듀로이로 만들어졌습니다. 네, 신기한 거 보여줄게. 하나, 둘, 셋. 오?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색상의 다른 로고가 또 있습니다. 내 마음에 쏙 드는데? 그래, 이거는 이제 마음대로 커스텀이 가능하고요. 이 신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. 보시면 여기 이 젤 부분을 띄면은 션 우더스푼의 로고가 들어있고 이쪽에는 아트모스의 로고가 들어있습니다. 이 신발 두 분의 스타일리스트 어떻게 소화하셨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랩다. 왜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네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스타일리스트 조은별입니다. 좀 재밌게 해주시면 안 돼요? 뭐 일어나서 해야 돼? 아니, 저리라도 한번 해. 아. 안녕하세요. 지현 씨, 이제 어떻게 자기소개 어떻게 할래? 한 바퀴 굴러. 약간 턴 한 번에. 무용 스타일로? 아, 무용 스타일로. 오케이. 이렇게. 안녕하세요. 저는 촬영이 너무 즐거워요. 다른 모습 프로 있는데 거기 별로 재미없고 칙칙하죠. 칙칙해요. 이제 발매하기 전부터 좀 핫한 신발인데 먼저 좀 신어보셨잖아요. 착화감? 저는 항상 오버사이징을 하잖아요. 네. 사이즈를 원래 발이 30인데 40을 신었는데 이번에도 발을 착 감싸주는 있어요.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요 신발은 조금 크게 신는 걸 좀 추천드려요. 추천. 혀가 없거든요. 딱 맞게 사시거나 좀 작게 사시면 이 혀가 이렇게 벌어져서 안 예뻐 보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크게 사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. 이 신발 딱 봤을 때 어떠세요? 귀여워. 일단 양발이 컬러가 다른 거? 한 발에도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또 양발이 다 컬러가 달라서 너무 귀엽고 이거 보기 전에 네이버에다가 샀는데 150만 원이던데요? 아, 그쵸. 리셀가가 그래. 엄청 2,000불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. 지현 씨, 앞머리 바뀌셨네요? 네, 저 잘랐어요. 저걸 뭐라 그러지? 처피뱅. 처피뱅. 오기 전에 인스타를 이렇게 봤는데 네. 김대리 머리, 김대리랑 좀 닮았어. 그런 모르겠어요. 얘기는 하지 마. 이거 잘라요. 와, 여기에 또 김대리 없어? 이러고. 나 벌써 지금. 젤라이트 3의 30주년 기념으로 3자 협업이 나왔어요. 션 우더스푼이라는 친구는 아세요? 그 나이키랑. 어, 맞아요. 나이키 에어맥스 구찌를 디자인하셨고 게스를 가셨다가 아디다스랑도 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. 근데 이분이 되게 비건이에요. 친환경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. 신발도 약간 그런 가죽 이런 거 잘 안 쓰시고 박스도 재생 박스를 이용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가위 표시가 돼 있어요.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뭘로 활용할 수 있냐? 아, 알아요. 뭘로 활용할 수 있죠? 화분? 혹시? 정답. 역시. 센스가 김태리 머리가. 저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지? 조신하고 살이 빠지신 멜션을 모셔봤습니다. 절도 하셨잖아요. 조신하게. 아, 조신하게. 네. 어, 노출을 좀 줄여봤어. 어느 부분이? 이렇게. 어, 오늘 신발, 그러니까 일단 신발 빼고 다 이제 무채색. 색깔을 죽여주셨는데 복주머니. 이거? 어? 바지가 좀 특이해요. 아니 왜 풀어 이거를? 아니 이거 왜 풀어? 바지를 왜 벗으냐 그래.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. 아니 보여줄. 바지 굉장히 특이해요. 두 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이 안에 이렇게. 아 보여주는 거 좀. 핏도 약간 옛날 그 항아리 바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멋있어요 핏이. 그래서 약간 툭툭. 흰색 바지 입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? 속옷을 신경을 써야 돼요. 흰 바지 입을 때 속옷을 신경을 써라. 이런 적 있어요, 저. 이제 저는 옷을 입히는 네네. 사람인데 아티스트가 흰 바지 입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못한 거야. 준비도 못해간 거야. 난감했던. 노팬티? 아니죠, 아니죠. 그건 못 입지. 오늘 전체적으로 스타일의 포인트를 어디로 두셨는지. 신발에 줬는데 여기 원래 하나인데 네.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양쪽에 바깥에만 이렇게 붙여봤어요. 안쪽은 왜 안 붙이셨어요? 언밸런스? 이 신발의 장점 한번. 혀가 없어서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신고 벗기도 편하죠. 어? 신발끈 풀렸다. 네, 여기까지 은별 씨 스타일링 한번 만나봤습니다.
네, 스타일리스트 박지현 씨를 모셔봤습니다. 들어오세요. 아니,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, 내가 너무 크게 보이더라고. 그러니까. 실제로도 사실 좀 궁금하지 않아요? 뭐가?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. 그래도 내가 커버일걸? 그래서 궁금해. 신발 미리 받아보셨는데 두 개 컬러가 다른 신발이 일단 저는 하나도 없거든요. 코듀로이로 된 신발은 있으세요? 아니, 없어요. 그것도 없어.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코듀로이가 신발의 소재로 잘 쓰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거 받았을 때 그 맥스 부츠? 연노랑색으로 네, 코듀로이였었잖아요.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 좀 소장가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. 네, 리셀가가 높아서? 깜짝 놀랐어요. 컬러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지금 같은 여름이나 이럴 때 좀 컬러 포인트를 주기가 네. 좋은 신발인 것 같아요. 오늘의 약간 스타일링? 포인트? 포인트는 뭐 저도 사실 이 신발을 받고 고민을 좀 했어요. 컬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팬츠는 톤을 죽이고 그리고 상의는 또 모노톤으로 가자니 전 조금 심심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좀 귀여운 그냥 레터링이 들어간 저는 원포인트가 좋아요. 그러니까 뭘 입었을 때 신발의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그냥 좀 오늘은 무난한 핏에 제가 좋아하는 리바이스 팬츠에 저는 맞지.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양말? 아 맞아. 제가 아까 양말을 봤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이 양말에 들어가 있는 색깔들이 여기 다 있더라고. 그러네요. 오렌지, 초록색, 파란색, 아, 이게 멀티컬러거든요 이게. 색깔이 다섯 개나 있어요. 로고 색깔이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그 인스타로 승환 씨 인스타로 봤는데 뒤에 이렇게 칼로 도려내면 감독님 여기 한 번만 잡아줄 수 있어요? 원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젤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뜯으면 이렇게 돼요. 아트리스 진짜 디테일이 그러네. 그러니까 신발을 좀 커스텀 할 수 있는 여기까지 두 분의 스타일링 한번 만나봤습니다. 이 신발이 이제 7월 17일 날 이제 판매가 돼요. 저희 응모를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트모스 IGTV와 비슬라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신 분 총 몇 분? 두 분! 네, 두 분을 뽑아서 아트모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드리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